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매월당 김시습의 방랑 생활을 녹여낸 전혀 새로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금오신화다.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소재와 발상. 이는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사실 이 신화라는 말 제목 속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한문 고전에서는 우리가 새신이라는 말을 지금 쉽게 사용하지만 이거는 혁명이자 반역입니다. 새로운 해석이 아니면 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전대미문의 작품을 겉으로는 음탕하다고 박대했지만 암암리에 구해 읽었다. 금오신화를 읽은 당대 유학자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퇴계 이황은 지은이 매월당이야말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 괴이한 짓을 행하는 무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하서 김인우는 금오신화를 읽고 나니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비난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소설 금오신화. 이는 김시습 자신의 이야기였다. 또 비뚤어진 세상을 향한 젊은 선비의 외침이었다. 우리 민족 문화사에서 가장 황금기였던 통일신라의 수도 경주. 그 찬란했던 천년의 역사는 도시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화유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경주를 가리켜 절은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은 기러기가 줄지어 서 있는 듯하다고 묘사할 만큼 불교는 신라 문화의 꽃이었다. 신라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불교 문화까지 너른 품 안에 담은 남산.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도 또 견원의 습격으로 종말을 고한 신라 멸망 현장 포석정도 모두 남산자락에 스며들어 있다. 팔도강산을 떠돌던 김시습은 그 옛날 금오산이라고 불리던 이곳 남산의 은둔을 결심한다. 천재 방랑객의 은둔처. 후손들은 김시습을 기리는 뜻으로 그의 법명을 차용한 설잠교를 놓았다. 설잠교를 건너 남산 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면 김시습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옛 명성을 대신하고 있는 천룡사. 모든 것이 사라진 예터에 3층 석탑만이 홀로 절을 지키고 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에 입신양명도 버리고 동가식 서가숙했던 김시습이었다. 얽매이지 않았던 자유인. 그가 이곳에 정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라의 흥망성쇠가 다 고스란히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고 신화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이 산에서 그리고 자기 당대의 어떤 슬픔과 고뇌를 표출하기가 가장 아마 이상적인 자기 가치관하고 맞아떨어졌겠죠. 기흥주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남산의 용장골. 김시습은 용장사 부근에 집을 짓고 금오산실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방랑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과 인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고민을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냈다. 이것이 바로 금오신화다. 이는 쓰라린 정치 현실에서 외면당한 민중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우리 민족의 이야기. 금오신화는 다섯 편의 짧은 글을 엮어 만든 단편 소설집이다. 수록 작품으로는 만복사 접폭이,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정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등이 있다. 만복사조폭이라든가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치유부벽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사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연부주지는 염라국의 이야기고 용궁부연록은 용궁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환상의 세계죠. 만복사 저폭에는 짝을 찾기 위해 부처와 윷놀이 내기를 하는 양생이라는 남자 이야기다. 내기에서 이긴 노총각 양생은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난다. 첫눈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하지만 그녀는 왜구에 침입돼 정절을 지키다 죽은 처녀의 환신, 즉 환상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함께할 수 없는 운명.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여자는 그만 떠난다. 그러나 양생은 평생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지조를 지킨다는 슬픈 사랑 이야기다. 그 여성은 단독의 여성이 아니에요. 그 여성만이 아니라 그 풀숲에 그 외란으로 죽은 여성들의 시신들, 영혼들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를 위로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전란에 떠돌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 민생들 전체를 갖다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민중들이 그 늘 겪을 수 있는 그 슬픔의 그런 현장들, 이런 것들을 그 직시하면서 그 썼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를 갖다 재해석한 것이죠. 기념비적인 역사를 돌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역사로 돌려가지고 자기 소설화했다. 오늘날 역사 소설의 어떻게 보면 전형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뒤에 감춰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생규장전으로 이어진다. 담을 엿보다가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이생과 최낭자. 이들의 사랑은 부모님의 반대로 시련을 겪지만 우여곡절 끝에 혼인에 이른다. 부부의 연을 맺고 지극한 사랑을 나누던 두 사람 앞에 시련이 닥친다. 홍건적의 난으로 아내가 세상을 뜬 것이다. 남편을 잊지 못해 환상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환신이 되어 돌아온 아내.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이생도 병이 들어 아내 곁으로 가고 만다. 그 당시로 볼 때는 그 상당히 시대를 엄청 뛰어넘었던 부분이죠. 특히 남녀 성년지다 뭐 이런 부분, 또 실현 불가능한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그 작품들이 그 당시에 빛을 못 보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빛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귀한 인물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그냥 이게 따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쪽을 이제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김신습이 저리 이게 투영된 것이다. 생육신으로서의 그 김신습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투영돼 있다. 금오신화의 비극적인 정서는 소설에 삽입된 주옥 같은 시들에 녹아있다. 시는 소설의 서정성을 극대화한다. 이야기와 시가 어우러져서 그런 어떤 정서를 표현해내는 거, 혼자 살고 있어서 고독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달밤에 그 백꽃 주변으로 이제 서성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묘사를 해내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시를 잘 지어 오세 신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김시습. 그의 천재성은 작품 곳곳에서 묻어난다. 그 용궁에 있는 뭐 별주부도 나오고 문어도 나오고 여러 그 저 어족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가창을 해요. 여기에 김시습이 아마 그 문학적인 천재성이 다 드러나 있는데 어느 한 어족도 말하자면 물고기든 뭐 칠성갑오든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할 때 똑같은 형태의 노래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거는 방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페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구현하면서 한 대 어우러진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금오신화는 조선의 선비들에게 오래도록 읽혔던 전설의 책이었다. 그러나 7년간의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불에 타거나 일본인에게 약탈돼 한반도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수백 년 동안 전하지 않던 금오신화는 1927년 육당 최남선에 의해 다시 국내에 소개되었다. 금오신화가 있다고 했는데, 아 금오신화가 들어있죠. 지금 금오신화 이 책인데 이건 조선 판본은 아니고 일본 판본이죠. 일본 판본입니다. 네, 일본 판본에 금오신화 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소장하고 계시던 금오신화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조선 우리 판본이 아니고 일본에서 찍은 책입니다. 조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잠유하게 된, 숨어들게 된 책이 일본에서는 더욱 영향을 주고 일본 문학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들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금오신화. 일본인들에 의해 현해탄을 건너간 김시습의 소설은 몇 차례 판각을 거치며 일본에 머물다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원래 없었던 그 서문을 쓰기도 하고 또 잘된 부분에 관주를 친다고 하는데 동그라미라든가 또는 까만 그 점을 표시를 해가지고 잘된 문구를 갖다 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위에는 여러 사람들의 그 평어, 평론의 말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 두 주 형태로 이렇게 간행을 했습니다. 이 책 자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가지고 있던 소장본입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은 1927년에 개명이라는 잡지에 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처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금오신화에 대한 모든 연구가 근현대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대의 불우함에 천하를 방랑했던 김시습의 불행한 삶처럼 그의 책도 맵고 쓴 유랑을 한 것이다.
성종 2년인 1471년 봄, 김치습은 금오산에서 일생을 마치려던 마음을 바꿔 서울로 향했다. 어느덧 그의 나이는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조정에는 나설 수 없었지만 현군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새 왕의 조정에서는 선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김치습이 훗날 관동지방에 떠돌 때 쓴 양양부사 유자한에게 보내는 서한에 따르면은 거기서 김치습은 새로운 성상께서 등극하셔서 현인을 등용하고 충관의 말을 따르게 되어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김치습은 무언가 새로운 사회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기대를 갖고 상경했던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서울과 근교를 옮겨다니며 지내다가 서울 동쪽 30리 바깥에 있는 수락산에 터를 잡았다. 거대한 바위들이 조화로운 수락산의 봉우리들. 김시습은 수락산의 절경에 매료됐다. 그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자신의 거처인 폭천정사를 지었다. 매월당이 10년이나 머물렀던 폭천정사는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다. 후손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수락산 꼭대기에 매월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이 시기에 김시습은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옛 성균관 동료와 어린 시절 친구들과도 상봉했다. 또한 서거정, 김수원 같은 당대 명사와도 교유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매월당을 천거하지 않았다. 매월당이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보여지는 자유인적인 기질과 유교, 불교, 도교까지 넘나드는 이러한 어떤 자유로운 사상의 소유자였고 또 실제로 그의 생활 자체가 이 팔도 강산을 유람하면서 수많은 시를 짓고 그 지역의 민중들과 교유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거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갖지 않았겠는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매월당의 분노는 때때로 광기로 표현됐다. 거지 행색을 한 김시습이 영의정 정창손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자신보다 서른 살이나 많은 어른이었지만 김시습은 주저없이 그를 비난했다. 한나라의 재상에게 쏟아낸 거침없는 일갈이었다. 세조의 편에 서서 호의호식하는 신하들에게 김시습은 조롱을 아끼지 않았다. 우연히 매월당은 단종을 폐위시키는 데 앞장섰던 한명회가 쓴 글을 보게 된다.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는 뜻이다. 태도의 정치를 이끈 한명회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공명심. 그는 붓을 들어 잡을 붓자를 망할 망자로 누울 와자를 더러울 오자로 고쳤다.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힌다로 바꿨다. 강력한 권력과
힘센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풍자와 조롱입니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풍자와 조롱을 통해서 그분들의 위선과 허위, 불충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소라고 부르면 소라고, 그래 나는 소다, 말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나는 말이다,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비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의 내적인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행동. 광기 어린 기행을 일삼았지만 김시습의 천재성은 장안의 소문이 자자했다. 때문에 그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비록 찾아오는 이들을 모두 받아주지 않았지만 자신과 마음이 맞으면 성심껏 가르쳤다. 유불선을 넘나들며 우주와 인간, 운명과 천명, 성인과 임금, 신하와 선비의 길을 자유자재로 풀어냈던 매월당. 그의 수업은 대체로 객이 묻고 자신이 답하는 형식이었다. 대화체의 내용을 묻고 잡저, 논, 설 등의 책으로 엮기도 했다. 글을 읽는 선비였지만 김시습은 직접 농사도 지었다. 척박한 땅을 갈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노동의 고통과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땀을 흘리는 노동이야말로 삶을 충실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믿었기에 편안히 거처하며 배불리 먹는 무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매월당이 노동을 했던 것은 그 노동이야말로 그 진정한 이 아픔을, 그 어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노동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 인사들은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어떤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농민들의 애환을 잘 알았다. 그가 지은 큰 쥐라는 시는 그러한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부조리함이 되풀이되는 세상, 정치는 변하지 않았다. 매월당은 부적합한 인물이 높은 직위에 임명된 것을 보면 여러 날을 통곡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해질 폭정을 걱정했다. 원망이 깊어지면 금오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취한 채 거리에 쓰러지기도 했다. 김시습은 어쩌면 세상을 잘못 만나 미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치지 않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송종 이런 정권이 바뀌면서 역사는 진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한 좌절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이 그 구도 행위를 하면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래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면서 거기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도 있었을 겁니다. 성종 12년인 1481년 봄, 김시습은 돌연 머리를 기르고 환속했다. 47살의 일이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조상님께 제를 올리는 일이었다. 스스로 제문도 지었다. 뭔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그나마 이 나의 방랑 이런 속에서의 불효를 좀 조금이나마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끊어질 위기에 놓인 감. 김시습은 어쩌면 집안의 제사를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환속을 결행했는지 모른다. 안 씨의 딸을 아내로 맞아 가정도 이루었다. 1481년 신축년과 1482년 이민년의 조선에는 큰 기근이 들었다. 또한 돌림병이 퍼져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사정은 날로 참혹해져 갔지만 관리들은 부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다. 선비로서의 풍모와 염치를 지키기 위해 그는 북명이라는 시를 지었다. 자신이 선비로서의 의리와 염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규칙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승려인 김시습이 유가적인 덕목을 제시하면서 삶의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1482년 조선은 어지러웠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쾌비윤 씨를 사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갑자사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피바람이 예고되는 혼란스러운 전국. 김시습은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다시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그는 승려복을 걸쳤다. 머리 긴 행각스님, 두타승이었다. 또다시 시작된 방랑의 길. 1485년 봄, 김시습은 춘천과 인제, 다시 동해를 거쳐 양양에 당도한다. 어느덧 50대에 들어선 김시습. 기약 없이 떠도는 생활은 과거를 되돌아보게 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서술한 여섯 노래, 즉 동봉육가를 남겼다. 긴 칼 뽑아 여우를 치려하였더니 백호가 산모퉁이에 버티고 섰네. 감기한 이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방향무인하게 휘파람을 불어본다. 아, 여섯 번째 노래. 노래하다간 한숨 짓네. 장대한 뜻은 꺾이고 수염만 매만질 뿐. 내 근본 토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나의 무력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기 성찰적으로 남겼습니다. 그 현실이 가진 답답함, 이것이 계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뼈저리게 됐기 때문에 좌절감은 더 많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서 비롯된 좌절과 분노, 이는 평생 매월당을 따라다니는 고통이었다. 그가 꿈꾼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은 금오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인재였지만 박생은 번번이 과거에 낙방한다. 글을 읽다가 깜빡 잠든 박생은 꿈속에서 염라국에 들어간다. 재능이 있는데 시험에 계속 낙방을 했다. 근데 염라대왕은 그걸 알아주었다. 이 사람의 재능을 알아주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역시 그 김시습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작가가 글을 쓸 때 그 현실이 돼주기를 바라는, 비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돼주기를 바라면서 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작가의 원하는 마음, 비현실이지만 현실화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게 작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남연부주주의 주인공 박생은 곧 김시습 자신이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염라대왕은 박생의 진가를 인정한다. 그는 어쩌면 뛰어난 인재가 등용되는 바른 세상을 꿈꾸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이치가 하나 되는 현실을 바랐는지도 모른다. 정처 없는 유랑 인생을 살던 매월당 김시습. 그가 말년에 찾아간 곳은 충남 부여 무량사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무량사가 험하고 외진 곳에 위치해 100년이 지나도 귀찮게 할 관리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평생 야인으로만 살아온 김시습다운 이유다. 영산전과 원통전 옆에 있는 매월당 영각. 이곳에 김시습의 자화상이 있다. 오랜 방랑이 병이 됐을까. 말년에 김시습은 자주 병석에 누웠다. 마지막 힘을 짜내듯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살짝 찌푸린 표정엔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던 매월당의 의기가 서려 있다. 그는 유학자이면서 유학자가 아니었고 스님이면서 또 스님이 아니었다.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않았던 자유로운 선비 매월당 김시습. 그는 늘 꿈을 꾸었다. 바른 이념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